여자 여자 여기 계신 분들 정식으로 인사 큐. 여자 여자 안녕하세요 여자 여자입니다. 계십니다. 여자 여자 한 분씩 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 여자의 카리스마 있는 반전 래퍼 매력적인 여자 아령입니다. 네, 아령 씨. 네, 안녕하세요. 여자 여자의 색깔 있는 보컬 빛나는 여자 규랑입니다. 규랑 씨. 네, 안녕하세요. 여자 여자의 막내 래퍼 섹시한 여자 미소입니다. 미소. 여자 여자 함께 오고 계십니다. 아 여자 여자 정말 여자 여자 근데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자 여자 아니 지금 이제 2016년인데 2015년에서 2016년 딱 넘어갈 때 뭐 하셨어요? 저희가 수원 여러분들 맞고 저희 옆에 계신 이제 멋진 MC 김진희 아, 네. 오빠와 함께 멋진 무대를 하고 왔습니다. 아 근데 그날 반응이 그 날씨가 정말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여자가 무대를 또 밟아줘서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2016년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여자 그 이제 팬클럽 이름이 생겨났다고 들었어요. 네. 네. 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규랑 씨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순댕이 규랑 씨. 네, 저희 팬클럽 이름은 딜러고요. 다음에 이제 공식 팬카페 치시면 나옵니다. 저희 여자 여자 공식 팬카페에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딜러가 이게 그 팬분들이 진짜 만약에 이름을 이제 후보에 올려갖고 투표를 한 이름인가요? 네, 저희 팬분들께서 직접 올려주셨어요. 그럼 혹시 딜러 내가 했다 이분이세요? 이분이 딜러 야 딜러를 만드신 분 성함이? 이솔민 딜러, 이솔민 씨가 직접 만드신 이솔민이 예? 이솔민 씨가 직접 또 여자 여자를 위해서 만든 팬클럽 이름 딜러. 딜러는 어떤 뜻인지 우리 또 딜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딜러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여자 여자에게 배팅하는 건 그런 사람들이요. 아마 그런 사람들과 배팅을 건다. 아 이런 뜻이 있었군요. 여자 여자 딜러 우리 딜러 여러분들만 소리 질러! 좋습니다. 딜러, 이분 딜러 아니에요? 딜러 소리 나! 여기까지 하세요. 마이크가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곰이 막, 와,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여자, 여자. 최근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아주 뭐 개인기를 아주 그냥 제대로 보여주셔서 아니 청취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문자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요? 샵0999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많이 들어왔는데 아니 여자, 여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동안 신발에서는 개인기를 따로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 여자 오늘 개인기 한번 좀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저부터 시작할까요? 보리 씨가 진행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미소 씨의 늑대 소리. 미소 씨의 늑대 소리, 늑대 소리. 네. 잘 들어주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갑니다. 늑대 소리. 미소 씨 늑대 소리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아영 씨의 프리스타일 랩 혹시 되나? 이거 갑자기 부탁드려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빠르게. 네. 가능해요? 무반주로. 무반주로. 네, 랩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아영 씨의 무반주 랩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탈색을 한 지 얼마 안 된 아령 씨! 후반전에 큐! 구름을 잡은 지그레고 아름다운 결코 누가 벗삼고 영원히 잡고 자자고 하는 위로 날아봐 I'm so high 맨발은 전분 벽 왜 벗어 점점 제게 덮어서 성년들아 시선들아 주화자 그림이 좋구나 예! 부담합니다. 사실 이제 그 프리스타일로 랩을 하기 굉장히 힘든데 프리스타일이 아니군요. 네. 그럼 다음은 규랑 씨. 아, 네. 노래 한번 해주세요, 그냥. 랩 말고, 규랑 씨 노래 한번 갑자기 가능할까요? 네, 그때 했던 노래. 아니, 그때 했다고 그러지 말고, 맞춰놓은 것 같으니까.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갑자기. 하지 않았던 노래. 네. 네. 내가 너미 안에 버렸어 모두 사랑
하면 또 랩과 노래와 그리고 동물 모사까지 갔으면 이제 좀 다른 모사, 아니 그럼 딴 거 없어요? 보리 씨 뭐 딴 거 좀 없을까요? 제가 네. 그 북한 어린이 뽀뽀송을 북한 어린이 뽀뽀송을 굉장히 귀여운 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리 씨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뽀뽀, 우리 아빠 뽀뽀, 우리 엄마 뽀뽀 신청와 와! 와! 어, 좋습니다. 야, 보리씨까지. 그러면 리나씨 네. 리나씨 뭐 어떤 걸로 할까요? 아, 리나씨 저는 그럼 이스다의 네. 크리스나 씨요. 나머지 멤버들 알아요? 뭔지 알아요? 괜찮아요? 대표님 괜찮아요? 대표님 괜찮아요. 네. 미수다의 크리스티나 이거 네. 제대로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리나 씨의 크리스티나 성대모사 큐. 우리 어머니 김치찌개 맛있어요. 우리도 딜러 이름을 만드신 이름 어땠습니까? 아 너무 환상적이에요. 지금 소감을 임팩트께 한마디 한다요? 언니 사랑해.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여자여자의 깨알같은 데이트까지 보셨습니다. 여자여자가요 서로의 데이트를 모른다고 해요. 각자 이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따로 연습을 한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항상. 좋습니다. 자 이제 여자여자의 노래를 한곡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곡을 불러주실 거죠? 네, 저희 타이틀곡 딜이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퍼포먼스도 강한 곡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에 또 중독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어우 저래 대표님 핸드폰을 저장 했는데 갑자기 그대로 띠르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 부분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무대 여자 여자의 노래입니다. 뭐요? 띠 그렇게 하면 안 돼. 띠 뭐요?